대륙과 이제 직교류하던 때가 그 몽골과 인연을 맺으면서부터 아닌가. 그 일본 정보를 그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동쪽에다가 먼저 그 목장을 만듭니다. 풍토가 심했으니 제주 민심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? 맞아요. 마음이 꼭 다칠 것 같아요. 근데 몽골인들이 제주인들과 동화하면서 살면서 탐라만의 어떤 그 주체적인 시각으로 연구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.